아미타기 나오는 말씀. 조그마한 성근 복도그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가 없느니라. 조그만 성근 공덕으로는 조그만 좋은 일 가지고는 건강하게 못 간단 말이야. 저 국토에 태어날 수가 없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니어 혹은 하루 혹은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 한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염불을 하면은 그 사람의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자, 조그만 선근공덕으로는 건각석이 못 간다. 여러분들 뭐 해놓고 막이 정도면 뭐가 됐지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아미타불의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나흘 다 이래 동안 한 생각도 잡되지 않게 어지럽지 않게 염불하면은 그 사람의 임명종시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님과 함께 와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당할 것이냐, 죽음에 이르러서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잡혀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염불을 모셔서 아미타불과 성중님의 연꽃을 들고 와서 연화정세계에 연꽃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환희심으로 멋진 웃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남아미타불을 평상시에 얼마나 거룩한 아름다운 그 아미타불 명호를 일심불란 부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미타불 영접받고 싶죠? 검은 옷 입은 사람 두 사람한테 끌려가지 마세요. 죽음을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은 우리가 아미타불을 염불할 수 있는 근거가 그 경전에 있다. 지금 소개한 대로. 지금 말씀을 제가 경전에 나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냥 무턱대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이 있어야 간절하게 부르겠죠. 건성으로 안 하고.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경을 부르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약사여래불을 있죠.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은 언제 불러요? 약사여래불. 아픈 사람. 아프면 약사여래불 부르잖아요. 그럼 약사여래불을 왜 부르느냐? 약사유리광 7불 번원 공덕경이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세의 위없는 보리를 완성하였을 때 만약 온갖 병과 괴로움으로 시달리고 그 몸이 열병과 학질과 벌레와 흑개비와 지식이 괴롭힘을 받고 해를 받는 중생이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염불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병과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끝내는 위없는 보리도를 증득하게 하리라. 약사유리광 7불번은 공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요. 온갖 병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병을 다 낫게 하고 끝없는 위없는 보리도까지 증득하게 하리라. 이런 약사여래불은 12대원을 세워요. 12가지원. 그원 중에서 한 원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식이라는 게 죽은 사람의 시신에 붙은 귀신이라는 건데 귀식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시신에 붙은 귀신. 무당집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가고 안 가고 문제를 제가 해서 뭐 얘기는 대신 안 가는 게 좋아요. 될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많은 신들, 죽은 사람의 시신에 붙어 있는 귀신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로 이웃 종교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하면 뭐 귀신의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귀신을 전도하고 좋은 데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귀신과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약사여래불은
그렇게 약사 여러분이 12대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불을 해서 성취를 했단 말입니다. 내세 우위는 보리도를 완성했을 때, 완성을 했어요. 12대운을 다 성취시켰단 말입니다. 그냥 뭐 약사유리광문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야, 홍길동아 부르는 거하고 약사유리광 여러분한테 내 몸을 낫게 해달라는 부르는 거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왜 천지 차이냐? 그분은 그만큼 보살행과 모든 만행과 만선을 닦아가지고 약 모든 중생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력을 성취했기 때문에 거룩한 약사의 유리광 여래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여래불,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여래불 그렇게 계속 아프면 부르세요. 약 지어 먹을 때도 부르고 약 먹을 때도 부르고 먹고 누가 병원에 있으면 가서 약사 여래불 염불해 주고 그렇게 약사 여래를 신앙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또그 본원경에 나오는 공덕경에 나오는 말씀 들어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여기 보면은 경에 나오는 말씀은 약사경을 약사유리광경 본원경을 공덕경을 부르고 독송하고 49개 등을 밝히고 염불하라 했네. 약사유리불 하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이 팔관지 얘기가 있는데 팔관지 얘기는 불자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하고 같이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생활하고 계를 지키는 걸 8가지 계를 지키는 팔관제계. 이 고려 시대까지 유행했거든 이게요. 요즘도 합니다 팔관제계. 불자들이 소에 속에 있는 모든 생활을 놓고 절에 와서 스님들과 똑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생활 똑같이 하면서 49개 등을 밝히고 약사유리광 7불분을 공덕경을 독송하면은 병이 낫는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왜 부르느냐? 관세음보살님 염불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관세음보살 염불을 왜 부르느냐? 여기 저희가 상냥하려고 했다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이유를 법화경 제25품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 관세음보살님 왜 부르느냐?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알고 계실 때문에 상냥하려 하다가 제가 지금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만큼 중요한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위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제가 번역해서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왜 부르느냐? 무진위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향합장하고 말씀하시되 묻되 세존이시여 무진위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부릅니까? 어떠한 무엇 때문에 관세음입니까? 선남자야, 만약 무령 백천만업 중생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온갖 살아서 힘들 때, 이것만 모두 다예요. 막 여기 아픈 자도 필요하고, 막 약사님을 따로 있지만 모든 현세에 살아서 괴로운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부른다. 예, 그래서 모든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열심히 부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중생들이 힘들어할 때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소리를 내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내면 관하신다. 누가 나를 이렇게 고구정령에 애절절절하게 부르겠나. 이 뜻이 이래요. 관세음 한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나를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관찰하시고 구원해러 오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칭명하면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염불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구원해 주느니라 여러분들의 소원 있으면 현세 살아가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제일 많이 부르죠. 예, 관세음보살님이 이래서 부른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걸잘 아시면 이제 이해가 가죠. 왜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아미타불 부르고 하는가?
그래서 관세무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서양 사람들의 소리를 두고 다 구원을 하니까 두손 가지고 두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두 천이고 손두 천이야. 손두개 가지고 누구야? 어머니 구해? 아버지 구해? 두 분뿐이 못 구해. 부인은 못 구하네. 물에 빠졌어. 아버지 어머니 부인이 물에 빠졌어. 그럼 누구 먼저 구할까? 누구 먼저 구할까? 우리 남편이. 응? 부인 먼저 구할까? 아버지 어머니 먼저 구할까? 예? 그건 놔두고 여러분 각자 맡기고. 관세음보살님은 두 손과 두눈 가지고는 못 구해요. 두 사람도 세 사람 못 구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손두 천이요 눈두 천이요. 절에 가면 손이 천이고 눈이 천인 거 많이 봤죠? 법당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만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을 다 구원해 주려면 소리를 내면 분명히 다 관찰해 준다 했잖아요. 소리 부르는데 놔도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두 천이고 손두 천이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몸으로 32가지로 또 바꿔요, 몸을. 32가지 몸으로. 그래서 32응신그래. 32가지로 마음을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족신통요 광수지방변 시방제국토 무철불현신이라 시방제국토에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신통력을 갖췄어. 구족신통요 광수지방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력이 부족해 돼 있어. 시방제국토 모든 국토에 다니면서 소리 나는 사람만 있으면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다. 무찰 불현신 그 나를 부르는 데마다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함없이 찾아가서 구원해 준다는 것이 관세음보살 부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염불하는 이유. 지장보살 우리 많이 지장신화 하죠. 지장보살 원은 내가 지옥 중생을 지옥 문전에 서서 육한장을 들고 계시면서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게 지장보살이거든요. 자,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러러 예배하며 혹은 명호를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혹은 그 형상을 그리고 조송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백번을 거두 삼십삼천에 태어날 것이며 깊이 악도의 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장보살 본응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그렇게 찬탄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명호를 부르고 공양 올리고 형상을 모시고 조송하고 백천만 거 그렇게 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좋은 곳에 이게 두 가지 아미타불로 하고 지장보살 거의 같은 성격이 같아요. 아 나쁜 곳에 안 가고 좋은 곳에 가려면은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많이 염불을 한다. 만약 미래세에 비천한 모든 사람들 즉 노비와 자유롭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수급을 깨달아 참회하려고 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고 또는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 번을 채워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 그들은 지은 제보업보가 다한 다음 천만 생 동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 다시는 지옥아귀 죽생 사막통에 사막도에 고통을 겪지 않느니라 지장보살 본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왜 부르는 이유 두 가지 속에서 그래도 어느 어렴풋이 이해가 되죠. 예. 아, 우리가 염불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염불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난 지장보살 염불해야 되겠다. 아미타불 해야 되겠다. 관세음보살 해야 되겠다. 서가모니 해야 되겠다. 약사이다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뭔가 안 하다가 염불을 하려면은 망상이 더 일어나죠. 뭔가 딱 마음먹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누가 친구가 도반이 하라고 스님이 허락해서 염불을 하려니까 아예 잡념이 더 많아. 염불하는 힘보다 잡념의 힘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안 해보던 거 하려면 서툴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옷 입는 거 여러분 선수야. 저도 선수고. 네?
잘 해본 것은 저도 쌀 이는 거 선수요. 공양주를 많이 해서 선수라 잘 익힌 것은. 근데 잘안 해본 거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염불을 하려면 망상이 많이 일어나면 그만둬.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하고 집어쳐. 집어치다 보면 이 염불도 안 되죠. 내가 잘못하나. 질문 잘못. 심지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뭐 부처님하고 불교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게 아니고 염불을 하면은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그간의 삶에 익혔던 잡념 망상들이 염불의 힘에 의해서 드러나오는 거예요. 파리모기가 구멍이 막 어디 많이 들어가 있는 데를 약을 품으니까 다 살려라고 다 들고 나오잖아. 기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파묻혀 있던 그러한 잡념 망상 악업들이 염불을 하니까 얼마나 신성하고 순수해요. 그런 게그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해요? 염불의 힘으로. 염불의 힘이 강하니까 그런 그 분별 망상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이. 그러니까 염불할 때 이게 영음을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나쁜 세력이 나오니까. 나쁜 그 세균, 박테리아가 나쁜 그 균이 빠져나오니까. 약 바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밖으로. 그런 같은 게.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염불하지 않으면 나타날 이유가 없어. 염불 안 하면 잡념망상이 없어요. 그냥 잡념망상대로 살아. 이게 삶이니까 살고 내 생각나는 대로 살아요. 가고 오고. 근데 염불하면 잡생각 나오니까 그렇다 이거요. 비유하자면 방 안에 그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가. 먼지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햇빛이 들어와. 들어와서 보면은 잡념기가 막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면 아, 그때서 야, 내가 이렇게 이 먼지 구석에 살았구나. 내 깨끗한 척하고 뭐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살하고 막 깨끗한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먼지 구석에 먼지하고 동거했구나. 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청소하게 되죠. 그랬듯이 이 먼지도 햇볕이라는 광명의 빛을 받아서 드러났죠. 우리가 염불을 하게 되면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평상시에는 몰라. 그런데 염불에 가피력을 입은 거요. 염불의 힘에 의해서 번뇌망상에 감춰져 있던 못된 것들이 기어 나오는 거요. 빠져 나오는 거요. 이거 이해해요, 이 말씀을? 응? 그래서 염불의 광명의 힘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참 요긴한 얘기인데, 응? 그래서 여러분 염불하다가 한 10분, 20분 하다 안 된다고 집어치우지 마시고 계속 익숙하도록 습관이 되도록 밥 먹고 빨래하고 저기 이제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오면은 이제 하지 말라 해도 이제 염불만 하고 딱 앉으면 이제 삼매해야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염불 안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안 하고 살면 뭔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염불할 때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은 서투러서 그렇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염불의 힘으로 번뇌망상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방 안에 햇빛이 들어와야 먼지가 보이듯이 태양의 빛의 힘으로 먼지가 보였다. 염불하는 그 거룩한 그 불가사의한 힘으로 나의 번뇌망상이 밖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오래오래 하면은 저절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안심 임명 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처음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익숙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익숙한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에 익지 않은 거 익숙하지 않은 건 익숙하도록 항상 모든 행동도 그래요.
이런 염불 신행도 그렇고 그래서 익숙하도록 익숙하지 않다고 집어치우지 말고 그래서 염불 신행하는 데는 뭐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간절히 간절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빛을 반드시 봐요. 네. 여러분들이 신행 사원한 사람도 힘들고 힘들고 뭐가 가피도 없고 힘들고 뭐가 안 되고 말이야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지만 간절히 간절히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업장이 녹일 날이 온다. 이걸 목적을 삼고 꾸준히 염렴상속 염불하시고 신행하십시오. 네. 예, 오늘 또 제 법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 아래 손을 내서 큰 공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구구군한 관세음 보살님께 예경 공양하옵고 지신 기명예 하옵니다. 중생을 구해서 건지시는 천수 천안의 장엄은 님의 위실력을 더욱 빛내시니 온갖 괴로움에 얽힌 중생을 가뭄케 하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생각 일으켜 기하게 하고 모든 재앙을 없애 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님, 님의 자비는 감로소와 같아 티끌처럼 많은 중생의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오. 어두워진 무명의 삼독심에 광명을 내시고 생기 잃은 저희에게 생명의 힘 주시옵기를 오직 간절히 원하옵니다. 관세음 보살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로운 감로의 지혜에 비를 내리시어 각자 음력의 힘에 삶에 힘들어하는 모든 중생의 액난이 소멸하옵고 금강석 같은 번뜩이는 지혜의 칼로 원한이 맺혀 풀리지 않는 마음을 끊어 없애 주시옵소서. 님의 의실력을 온 정성을 다하여 찬탄하옵고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믿겠습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